안녕하세요. 태송 이승엽입니다. 저는 지금 인적이 없는 새벽 시간에 도봉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일출 30분에서 1시간 전에 정상 주변의 그 여러 봉우리에서 촬영 세팅을 하고 기다렸다가 드라마틱하고 아주 멋진 그런 풍경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사진 촬영들을 하곤 하는데, 오늘 기상예보상으로 그런 멋진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날이 밝은 다음에 단풍 상황을 보면서 단풍 풍경 사진을 좀 찍어볼 예정입니다. 오늘 진행 코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봉 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을 해서 천축사와 마당바위를 경유, 신선대로 오르다가 만장봉 뒤에 있는 봉우리에 올라서 촬영을 하고 나서는 신선대를 경유, Y계곡을 건너 포대능선에서 망월사로 내려가 원도봉 탐방지원센터로 하산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봉산의 단풍 상태는 북향의 북사면은 60에서 70% 정도, 남향의 남사면은 약 30에서 40% 정도가 단풍이 물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산과 도봉산은 아마도 이번 주말인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아주 보기 좋은 단풍의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포대 능선에서는 사방의 조망이 다 좋지만은 제가 자주 카메라 앵글을 맞추는 곳은 자원봉 방향으로 뻗은 능선입니다. 아, 정말 그 멋지지 않습니까?
인도는 이상 기온에 따라서 예년에 비해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가 늦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악산의 그 천고지 이상에서 나타난 현상처럼 말라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산과 도봉산은 단풍 절정 시기가 되면은 예년 이상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으로 온 산을 물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을 사냥 준비를 잘 하셔서 아주 멋진 그런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